자, 23번 시작할게. 영화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 기상캐스터 연기되는 빌 머레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배우 이름이 빌 머레이인가 봐. 어쨌든 한 기상캐스터가 강요받는다 뭐뭐 하도록,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의역하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된다. 어쨌든 수동인 건 확실하지, 그지? 뭐 하게 되냐면 다시 살게 된다. 매일의 삶을 반복해서. 약간 SF적인 것 같아, 그지? 과학은 아니니까 그냥 약간 픽션이지. 자,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는 세팅이 등장을 했고, 이 세팅을 통해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이제 전개가 될 거야. 직면되었을 때 과거 분사니까는 일부러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자. 이것과 비슷하게 끊임없이 이러한 끊임없을 것 같은 seemingly를 같은이라고 하자. 순환 고리에 직면되었을 때 그는 결국 반기를 든다. 사는 것에 저항하여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 맨날 똑같이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는 배운다. 프랑스어를 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친구가 된다. 이웃들과 돕는다. 가난한 사람을 다 병렬구조.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할까? 그래서 이제 cheer him on. 이어 동사일 때 대명사를 반드시 가운데 쓴다는 거. 힘을 뒤에다 쓰면 틀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항상 의문문은 시그널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 왜 사람들은 이 영화에 그를 응원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유가 바로 나오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완벽한 예측을, 비록 예측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예측 반복을 좋아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은 안 좋아한다. 그럼 뭘 좋아하냐까지 가야지 이제 진짜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야. Surprise engages us. 놀람이 우리를 매혹시킨다. 끌어들인다. 사람들은 놀라는 걸 좋아한다. 예측을 싫어한다. 이게 주제문이야. 그것은 놀람은 허락한다. 우리로 하여금 자동 순항 장치를 벗어나도록, 일상을 벗어나도록. 그것은 놀라는 우리를 유지한다. 깨어있는 상태로. 오시자리오는 형용사. 뭐에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는 상태로. 이걸 의역하면 이 awake to를 통째로 perceiving, recognizing으로 바꿀 수 있어. keep 다음에 오시자리는 분사, to 부정사가 안 오는 것도 기억해주고, 만약에 이거를 동사의 다른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다면, awake to 대신에 perceiving our experience, recognizing our experience, 뭐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늘이 어휘 변형이 제일 좀 어렵잖아. 좀 보통 틀리는 거 보면 다른 거다 잘해도 어휘 변형에서 틀리니까, 심지어 약간 뜻이 다른 단어도 어휘 변형으로 나오더라고.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 보상과 관련된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보충 설명이야.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Surprise Engages Us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 보상과 관련된 은 연결되어 있다. 놀람의 정도와, 즉 놀람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쁨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콜론 나오고 뒤에 똑같은 설명을 한번더 해줄 거야. 보상. 어떤 보상? 전달되는 보상. 어떻게 전달되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에.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여기서는 정기적 예측 가능한이 안 좋은 거지. 그런 보상은 산출한다. 훨씬 더 적은 활동을 뇌 속에서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보다? 같은 보상보다. 어떤 보상? 전달되는 보상. 어떻게 전달되는 보상? 랜덤, 뭐라 그러지?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전달되는 보상보다. 그래서 주제의 반복일 뿐이야. Surprise gratifies. 놀람이 만족시킨다.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만족감을 준다, 만족시킨다, gratifies 말고 satisfies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주제는 간단했고, 그다음 24번. Building은 무생물이다. 하지만 네가 항상 중요해. 하지만 building은 표현하지 못하는 object는 아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object는 아니다기 때문에 즉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not inarticulate을 통째로 사실 articulate one이라든지 expressive one이 제일 직접적이지. 표현할 줄 아는 물체이다. eloquent도 알아두자.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원래 웅변을 잘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 그게 약간 동떨어지긴 하는데 굳이 니네 학교 쌤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내더라고. 그러니까 eloquent도 기억해 주는 게 좋겠지. 표현을 잘하는.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도 항상 make a statement, 진술을 한다, 말을 한다란 표현이겠지.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한다. one이 여기서 statement야. 어떤 말을 하냐? 표현되는 말. 어떻게? 벽돌 그리고 돌에서. 나무에서, 유리에서, 뭐라기보다는, 글로보다는. 당연하지. 벽돌, 저기, 건물이 말을 하진 않지만, 대신에 벽돌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덜 소리가 크거나, 덜 명백하진 않는. 그만큼이나 명백하고, 소리가 큰. 얘도 역시, statement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 앞에 있는 가로도 스테이트먼트를 꾸며주고 뒤에 있는 가로도 스테이트먼트를 꾸며주고. 그래서 이제 굳이 생략된 걸 쓰자면 then world겠지. then world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말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는 정도의 크기와 명백함으로 벽돌도 말을 한다는 거야. 어떤 집도 말을 한다는 거지. 벽돌로 말을 한다는 거야, 집이. 우리가 이제 바로 예시가 나와. 그래서 for example이 앞에 나와도 전혀 무방한 집을 우리가 볼 때, 녹슨 트레일러를 볼 때, 어떤 녹슨 트레일러? 잡초로 둘러싸여진, 잡초와 버려진 차로 둘러싸여진 트레일러를 볼 때, 혹은 뭘볼 때? 새로운 미니 맨션을 볼 때, 주택을 볼 때, 높은 벽이 있는. 그래서 미니 맨션과 새 집과 녹슨 트레일러는 이제 좋게 말하면 캠핑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근데 녹슨이니까 완전 허접한 거지. 근데 둘다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지. 전혀 다른 새 집, 오래된 트레일러. 한번 전혀 반대인 것 같은데, 같은 메시지를 봤는데. 두 경우에서 다, 비록 다른 액센트지만, 다른 액센트라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거야. 되게 녹슨 거랑 새 거. 액센트가 다르지만, 그것은, stay out of here. 여기서 나가. 가까이 오지 마. 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예시였고. not only, 당연히 그것은, 이거는 강조구문으로 봐도 될것 같아. It is then 나오면 주로 강조구문이니까. 오직 집만이 아니다. 뭐가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건물들,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레스토랑, 그리고 사무실도 말한다, 우리에게 조용히. 때때로 그런 말은 의도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7, 8, 9번은 살짝 내용이 달라, 살짝.
그래서 일단은 2번에다가 주제문 표시를 하고 이 7, 8, 9번은 다른 색깔로 정리를 좀할 거야. 일단 여기에 주제겠지? 집들은, 건물들은, 빌딩에다가도 형용사 해줘. 집만 그런 건 아니야. 건물은,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1번이 조금 더 좋은 주제문이다. 이거는 사실, 이 집이라는 하나의 예시 같은 거라고 봐도 될것 같아. 그리고 7, 8, 9번은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르냐. 말을 하긴 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의도적이기도 하다. 딜리버리스트가 뜻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의도적인 이단데, intentional이랑 거의 똑같은 표현이니까 단어 외워주고. 상점 혹은 레스토랑은 디자인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의도라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 상점이 환영하기 위해서. 주로, 저소득층 혹은 고소득층 고객들을. 그래서 타겟팅이 다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밥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박리담에, 그 다음에 좀잘 모르지만 호텔 뷔페 막 이런 데는 고소득층을 위한 거지. 한 끼당 막 100만 원막 이런데. 그런 식으로 다 건물들이, 특별히 예를 들어 레스토랑도 다 건축하는 방식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거지. 부자들만 오시오, 가난한 사람들만 오시오,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은 말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요게 다 의도라는 거야. 무엇을 생각, 이런 생각을 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부자들만 알아, 가난한 사람들만 알아. 이런 의도들이 있다는 거지. 비록 우리가 레지스터를 하지 않지만, 이것도 좀 단어가 어려워. 레지스터리 원래 등록하다가 기본 뜻인데, 여기서는 알아채다라고 해석이 돼. 나도 레지스터리 알아채다라는 뜻이 저 5번인가 6번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등록하다는 아니야. 그래서 알아채다 하면 딱 맞아. 그리고 알아채다는 내가 쓴 것처럼 recognize나 notice를 기억해주면 돼. 비록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는, 즉, 무의식적으로 알아채더라도 어쨌든 빌딩들은 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의도를 담아서.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말한다가 중요하고, 심지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두 가지 다른 색깔이지만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29번. 자, 29번은 쌤이 별표 번호에다가 별표 쳐놨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29번은 특별히 반드시 외우도록 해봐. 비록 기관이, 어떤 기관? 월드뱅크와 같은 기관이 사용하지만, 부를 구별 짓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 짓기 위해서 부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단위니까. GDP가 얼마 이상은 선진국, GDP가 얼마 이하는 후진국,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지만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기관들은 또한 동의한다. 이 동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겠지.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장, 즉, 부 이상의 무언가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형광펜 한번 할게.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 이상의 무언가이다인데, 그 이상의 무언가이다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서 뒤에 아마 이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한번더 형광펜을 칠할 거야. 발전은 또한 포함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나오네. 또한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 일단은 체크해 둘게. 이게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해놔야 돼.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환경적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유발되는 인과관계지. 뭐에 의해, 동반된, be caused by가 이게 한 단어로 보고, or 해가지고, Accompany 이거 한 단어로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적어 economic growth를 지금 두번 사용하는 거야. 경제적 성장에 의해 유발된 변화. 경제적 성장과 동반하는 변화. 이게 특이하지? 위드 안 쓴다는 것도 기억해줘야 돼. 하여튼 29번은 출제할 만한 게 너무 많아. 이거 별표 3개 정도 쳐야 돼. 이게 컴퍼니가 동반하단데 뭐뭐와 동반하다가 그럴듯하거든. 오답으로 컴퍼니 with 이렇게 나와도 그럴듯하니까 타동사라는 걸잘 기억해줘. 그래서 경제적 성장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발전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 외에 무언가가 뭐냐면 경제적 성장과 동반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 경제적 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야. 이것도 역시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적 용법인데, 그냥 위치가 아니라, sum of which야. 게다가 동사도 all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 바로 앞에 선행사는 economic growth는 단수거든? 그럼 왜 all이냐? 변화라고 보면 되겠지. 선행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문장 구조로 만약에 문법을 낸다, 그러면 100% 틀리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중에 몇몇은, 그래서 이제 저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속적 문법일 때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수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change가 선행사야. 그리고 해석적으로, 그리고 뭐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변화들 중 몇몇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좀 독특하다는 거. 계속적 용법을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 중 몇몇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하다.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해가지고 이 3번 문장도 되게 특이해. 잘 봐. that 뒤에 지금 완문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대신데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는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와야 되는데 인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는 여기서 완문이 돼버려. 그럼 이게 왜 명사절인가를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야. 때문에 이제 만약에 데스크 빈칸으로 뚫어 놓으면 뭐 아무거나 찍겠지. 뭐 위치가 나와도 찍고 뭐할 거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는 걸 한번 인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냐? 이 awareness랑 동격이야. 해석 보면 뭐뭐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뭐라는 인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무지막지하지. 되게 29번은 출제가 될 거야. 뭐로 나와도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일단 달달 외워놔. 자, 인식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난다. 어떤 인식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늘어나냐면 질문. 무슨 질문?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사람들에게, 지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 수동으로 쓰는 것도 포인트. 라는 인식. 다들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즉, 경제적 성장이면 장땡이다, 끝이다, 최종 목적이다가 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계속 궁금해해야 한다. 가 주제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 영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어쩌면 이 social environmental change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돼.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잘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뒷부분은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 나라들은 점점 배워가고 있다. 뭘 배워가고 있냐? 가주어야 더 싸다는 것을, 그리고 유발한다는 것을, 훨씬 더 적은 고통을, 뭐 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뭐 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뭐를? 해로운 효과를,
뭐의 효과? 경제적 활동가 프로젝트의. 언제? 애초에. At the beginning. In the first place. 자, 이 애초에가 언제냐? 그것이 계획되었던 바로 그 초반에. 그것이 뭐겠어? 경제적 활동 혹은 프로젝트겠지. 언제 하는 것보다 데미지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 참고로 필 자동사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필기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없었지.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29번.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돼. 출제가 되면 틀릴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것을 하는 것은, 즉, 미리 뭐 고민을 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항상 불완전하다. 하지만 인식, 필요에 대한 인식, 아까 나왔던 단어지. 그래서 쌤이 3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 3번 문장이 6번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야. 반복되는 게 항상 중요한 힌트거든.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식이 나타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더 커진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뭐보다 이전에 널리 퍼진 태도가 그랬던 것보다, 나타냈던 것보다겠지. Indicate. 어떤 집중되었던, 오직 만드는 것에만, 뭐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그래서 옛날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는 별로 도덕적 관심 이런 것 따위 뭐 신경 안 썼단 말이야. 이해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이 경제적 성장이 과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를 나타내주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글을 정리하고 있지. 여기까지.